60일 나름 규칙적인 생활 중으로 6시 반 기상 수유 이후 3시간 45 간격으로 194회 수유 중입니다. 그럼 총 5회 수유네요? 네, 5번 수유예요. 여기 1번이고 여기 이제 4번이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낮잠은 3번에서 4번을 자는데 그중에 낮잠 3을 3시간씩 잘 때가 있어요. 이 낮잠 3이 주로 시간이 몇 시예요? 주로 뭐한 2시에서 5시 막 그렇게 자요. 이렇게 자고 나서 밤잠 잘 자요? 그래도 뭐 8시 되면 졸려 해서 자요. 잠이 아침에 6시까지 자요? 네, 한 번에 쭉 자요. 잠이 많은 애기야. 네. 네. 그럴 땐 깨워서 먹여줘야 할까요? 근데 엄마, 네. 깨워서 먹여줘야 하는 타이밍을 좀 봐요. 이거 타이밍 봐야 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애기는 점점점 낮잠이 줄고 밤잠이 늘어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다른 애들보다 훨씬 많이 자거든요. 엄마 아시죠? 네. 네. 그럼 우리 애기는 잠이 많은 아기예요. 근데 잠이 많은 애기를 깨우면 얘가 너무 피로해한다는 거지. 늦은 오후에 더 저녁 중에. 그러니까 지금은 깨우지 마세요. 그런데 수유텀이 넘어가도 깨우지 마세요. 지금은. 근데 어느 날, 아, 좀 실컷 재웠더니 밤에 자꾸 깨. 그리고 자꾸 얕은 잠 상태가 돼. 그러면 아하, 이제 우리 아기도 발달에 맞는 잠 상태가 왔구나. 그때 엄마 그때부터 깨우세요. 오래 못 자게. 아셨죠? 엄마 지금 지금은 다른 애들보다 더 많이 자는 거한 2시간 더 자는 거 그러니까 같아. 엄마는 편하겠다. 오후에. 그 시간은 그 편한데 시간이 엄마 막 휴식 시간이겠다. 그죠? 네. 그런데 이거 이제 타이밍을 잘 노려가지고 요 밤잠이 원활하지 않을 때. 원활하지 않을 때만 줄여주세요, 낮잠. 네. 그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요즘에? 근데 요즘은 좀 이앓이 해가지고 그걸 좀 계속 깨니까 잘 다음에 모르겠네. 에이. 엄마 이앓이를 해도 에이. 낮잠 줄이면 이앓이 때문에 깨는 것도 준다. 아, 그래요? 엄마도 우리 사람이 그렇지 않아? 너무 피곤하면 약간 다리에 왜 이렇게 근육통이 있어도 잘 자. 진짜 피곤하면. 근데 내가 낮잠까지 좀 자놓고 좀덜 피곤하잖아. 그때 다리 통증 있으면 잠을 아예 못 자. 막 어디 막 계단 이렇게 올라갔던 그렇거든. 그래서 엄마 낮잠 그러면 좀 줄여야 될 타임이 온 거야. 왔어요. 그죠? 온것 같아요, 엄마. 네. 자, 수유 스케줄이 밀리면서 네 번째 수유랑 막술 시간 틈이 한 시간이 되어버리면, 엄마, 이한 시간이 됐을 때, 아, 예, 그, 요런 예. 수유로 막 바꿔줘. 아, 네. 막수량을 줄여서 줘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그러니까, 이 막수가 몇 시인데요? 수가 한 7시 반이요. 7시 반에 먹으면 자정엔 안 먹어요? 안 깨서 그냥 아침에 6시 반까지 그냥 계속 자요. 그러면 엄마, 이게 어떨 땐 1시간이 되고 어떨 땐 2시간 텀이 되고 왔다 갔다 하잖아. 그죠? 아, 예. 그럼 아까 내가 얘기했듯이 1시간에 20에서 30ml. 근데 40ml까지도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넉넉하게 타는데 정량을 다 먹이면 애가 밤에 너무 불편하니까 아, 엄마 에. 그 정도에서 딱 먹여보는데 이것도 이제 어떤 아이들은 더 많이 먹으려고 하고 어떤 아이들은 오히려 적게 먹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서 제가 20에서 30, 뭐 20에서 40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아, 엄마가 먹여보고 6시 반 평소 기상대로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셔서 적정량을 한번 찾아보세요. 아, 더 일찍 일어나면 네, 더더 일찍 많이. 일어나면 아유 그 양은 아닌가 보다. 아, 이런 걸 해봐야 되는 거야, 엄마. 그때 왜냐면 네. 애기마다 너무 개인차가 있는 부분이니까요. 알파 수유라는 거 되게 좋은 건데 이제 그거 좀 바꿔주시는데 그래서 이제 엄마가 오늘 1시간이어서 내가 40ml 내가 잘 먹었어요. 근데 어머 4시 반에 깬 거야. 어머. 이건 아니네. 그럼 그 다음날 비슷한 상황이 발생이 되면 내가 그때는 한 80을 타서 한번 먹여보는 거지. 그래도 6시 반이야. 오케이 하고 가면서 엄마의 머릿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체중이 크면 클수록 알파 수유가 조금은 늘어날 수 있다. 그것만 생각하고 계시면 돼. 네. 이제 이것 때문에 무서운 거죠, 엄마 이거.
그러니까 조금의 양으로 조절을 하셔야 그럼 이제 그날 190을 줬더니 더 걔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지금 우리 애기가 이렇게 먹으면 엄마 하루 온종일 900 가까이 먹잖아. 네. 그러면 900이 많을 수도 있어. 그리고 엄마 저 체중은 저 체중은 이제 저기 이유식하는 애들 체중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먹이지 않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 아, 네네. 조금 체중이 약간 정체가 돼서 좀 조금씩만 자라도 문제가 없거든요, 당분간은. 네. 네, 알았죠? 네. 워낙 크게 태어났고, 네. 그리고 성장 정체기 분유 거부가 무엇인지 모르고, 아, 워낙 먹성도 좋구나. 그러니까 많이 먹으니까 낮에 엄마 많이 먹는데 낮에 잘 자는 것 아, 많이 먹어서. 같아. 분유량을 늘리는 것보다 이유식을 시작하는 게 어떨까 하는데 엄마 지금 며칠 차죠, 애기가? 지금 162일이요. 162일 차. 네. 엄마 이제 이유식 한 70일, 170일쯤에 시작해도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6시 반 기상 때 저수유를 하고 한 10시 반, 11시쯤에 이유식 네. 시작하세요. 한번 주는 거. 아예 배고파 할때 이유식을 먹이는 게 나은가요? 그렇죠. 근데 배고픔 막 난리나? 좀 많이 난리 나요. 젖병 보면서 막 흥분하고 막 그래가지고. 그러면 엄마 9시 반에서 10시 반 사이 천천히 이유식을 한 다음에 10시 반 정확한 수유통에 분유 주세요. 원래는 먹성이 그냥 아주 막 대단하거나 그러지 않은 아이들은 제가 수유통에 맞춰서 이유식을 주라 그러거든. 근데 지금 우리 애기는 이제 배고픔은 뒤집어진다는 거 아니야, 엄마. 그치? 그리고 엄마 저체중은 지금 3.7kg 아기로서 8.6kg면 거의 엄마 만 6개월 가까이 된 체중이죠. 표에서 맞죠? 엄마 우리 확인 한 번만 해보자. 아들이죠, 아들? 아들이에요. 네. 3.7kg에 태어났어. 3.7kg. 8.6 어디야? 여기잖아, 엄마. 네. 만 6개월이죠. 체중이 이렇게 빨리 꺾기 때문에 우리 애기 지금 성장 급등기예요. 급등기예요. 네. 그래서 엄마 모자라는 거니까 만약에 네. 이유식을 한 번만 주면 너무 힘들어한다 그러면 오후 한번더 줘. 네, 더 주세요. 그리고 엄마 이게 일시적으로 많이 먹었다가 또 7개월, 8개월 되면 조금 그렇게 막 먹는데 관심 조금 줄어. 근데 엄마 이제 여기 때문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잖아요. 근데 이제 신체 활동이 막 생기기 때문에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고 아기가 다른 아기들하고는 다르게 일찌감치 엄마 막수가 없어졌잖아요. 대식가 아기인 거야. 그래서 막수가 일찍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식을 못하는 애들 엄마들한테 엄마가 이런 조언 절대 하면 안 돼. 190이 넘었더니 자중에 안 먹다. 절대 하면 안 돼. 그런 애는 되지도 않아. 알았죠? 그래서 네. 그러면 엄마 이거를 이제 아기가 낮 동안에 밤에 푹 자면서 낮 동안에 되게 짧은 수유텀으로 먹는 거잖아요. 그죠? 짧은 수유통은 오후에 수유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유식을 뭐 30ml를 먹였다가 뭐 50ml를 먹였다가 이제 80ml를 먹였다가 막 이렇게 늘려 가실 텐데 요거 이유식 주신 후에 분유를 요190 200에 맞춰 주세요. 요 총량을 총량을 예, 200에 맞춰 주시는데 엄마 아기가 이미 체중이 이제 6개월 접어들었기 때문에 220으로 4시간 텀 만들어서 4번만 먹여보시죠. 하루에 네 번으로 220-30으로 4번만 먹여보시죠. 네네 네네. 왜냐면 190 먹고서도 지금 모자른다고 빈병을 빨고 저렇게 짜증을 낸다는 것은 네. 차라리 많이 먹고 수유텀을 벌리는 게더 애기한테는 더 편안함을 줄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지. 190이 간이 기혈이 안 가는 거야. 새우도 그렇게 짧게 먹었는데. 네.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엄마 이제 미음을 우리가 한 지금도 준비하셔갖고 170일 우리 이유식 강의 줌에 올라가 있잖아요. 그거 그거 보고 있어요. 만들어서 먹이는 게 가장 좋아. 그래서 100 이제 이유식 주고 그다음에 소고기는 이유식을 처음에 뭐 그냥 쌀미음 그건 밥솥으로 하는 거 밥솥과 믹서기라는 거 제가 알려드렸으니까 그 쌀미음 뭐한 3일 뭐 오트밀 미음 한 2, 3일
그다음에 뭐 고구마 미음 하루 이틀 그렇게 일주일로 딱 한다면 바로 소고기로 바로 들어왔어요. 소고기 야채로. 예. 그렇게. 네. 그리고 소고기는 하루에 일식하면 하루도 빼놓으면 안 돼. 아, 이식하면은 뭐 한 번만 먹어도 이식하면은 되네. 이식하는 건 7개월인데 20g이거든요. 하루에. 그러면은 한 번에 20g을 다 넣고 요건 닭고기 줘도 돼. 그런데 요게 이제 10g밖에 안 넣었다 그럼 10g. 그래서 네네네. 보통 제가 이제 새끼 가면 새끼라면 이제 8개월이면 30g. 그러면은 15g, 왜냐면 20g씩 들어가면 톡톡톡 맛이 없어. 왜냐면 너무 고기 맛만 날 수 있으니까. 양에 대해서 15g, 15g 가운데 닭고기 뭐 이렇게 넣으라 그러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네네.